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올바른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올바른 기도를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기도하러 갈 때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기도 방식으로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내밀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드리는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 방법에 대한 소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수녀님께서 예수님과 모든 순간에 대화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수녀님은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하십니다. 방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지만 누가 보면 사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지금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힘든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꼰지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너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잖아 라는 말씀이 마음에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계속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니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골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꼭 한 시간 성체 조배 안에서 마음에 다가온 구절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에서 정리한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 묵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에 대해서 혼자 하려고 하니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통독에 관심 있는 분들과 1년 성경 통독표의 분량에 따라 구약, 시편, 신약을 읽고 다가온 구절을 나눕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함이 늘 위로와 힘을 주시기에 묵주기도를 합니다. 다음으로 성수기도를 보면 주님 이 성수로 세례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소서입니다. 성수기도 안에서 늘 마음 안에 새롭게 세례받는 은총을 새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자는 성요셉에 대한 신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주무실 때 당신의 걱정에 대해서 종이에 적어서 잠자는 성요셉상 밑에 두시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는 교황님은 그 걱정을 성요셉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어서 걱정이 생길 때마다 적어서 성요셉께 맡깁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녀님은 제게 예수님께 다 꼰지른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성체조배, 성경통독, 묵주기도, 성수기도, 잠자는 성요셉께 대한 신심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형식이 없거나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을 보면 모두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기도 골방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골방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골방이었으면 합니다. 보통 방에는 침구류가 있고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로 보면 성체조배, 성경통독, 묵주기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가 내 골방에서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